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식품학과 주임교수 성시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의식주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 즉 식품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하루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필수제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역사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 확보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품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많은 대학에 식품학과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식품학과에서는 식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다루는 전공 분야로는 동물성 식품학, 식품 영양학, 품질 관리 및 마케팅 등 식품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7분의 교수님과 240여 명의 학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시대를 대비하여 컴퓨터공학과 유아교육과와 연계한 반려동물 생태 전문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심화 과정인 식품개발 6차 산업 융합형 인재 양성 과정, 기업과 연계한 식품 신소재 개발 및 평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어 식품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취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격증 및 취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조리사 등이 있어 재학증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며 취업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농수산부 및 산하기관, 식품의약안전처, 농협중앙회, 마사회 등이 있고 대학교수, 식품연구소, 의료기관, 각종 식품산업체 및 사료회사 등에 현재 여러분들의 많은 선배가 진출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바이오융합학부 식품학 전공 연구조교 최영진입니다. 네, 학생분들께 저희 학과 실험실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져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실험실은 식품의학 실험실입니다. 네, 최근 아시다시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요즘 저희 실험실은 중년 혹은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지는 갱년기 질환,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노인의 근감소증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및 소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식품 또한 노인이 섭취하기 쉬운 죽이나 스프 혹은 젤리와 같은 연화식 및 연화식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학생분들께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토대로 실험적으로 효과를 규명하고 나아가 제품까지 개발하여 전문 지식인 양성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실은 기능성 식품 영양 연구실로 식품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고 생체 이용률 및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산 품종을 이용한 프리미엄급 대사 이상 조절 두유식품 소재 개발, 눈 큰 흑차를 이용한 비만과 황반 변성 예방용 식품 소재 개발, 친환경 도시 농업을 이용한 공영식재의 기능성 성분 분석을 연구하였고, 현재 난각 함유 간편식의 상륨 섭취가 한국인 폐경기 여성의 골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 진행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성분 분석을 통한 기능성 식품 성분 분석과 영양소의 생리활성 검증을 하며, 두 번째로 세포 실험을 통해 영양소의 작용 기전과 소화율, 그리고 항산화능 평가를 하고, 세 번째로
동물 실험, 네 번째로 임상 시험을 진행합니다. 조리실은 조리 원리와 임상 영양학, 식생활 관리 등을 전공 과목의 실습과 더불어 학과 소모임 활동을 하는 실습실입니다. 기본적인 조리와 베이킹, 새로운 식품 개발, 식품의 관능 검사 등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식품학 전공은 영양학, 식품학 분야에서 식품의 기능성, 안전성, 기호성 등을 평가하고 증진하기 위한 연구와 영양소 대사,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 단체 급식 관리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리실에서의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식사요법으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며 식품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집중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실험실에 들어가 다양한 실험들을 배울 수 있어 쉽게 접하지 못할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과는 수업과 실험 및 실습을 할 때에는 진지하게 집중하여 임한다면 그 이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불편함 없이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후배 간의 자연스러운 친목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학과 행사 및 소모임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과 소모임 활동으로는 트렌드에 맞는 디저트와 제철 과일로 만드는 청이나 우유 등을 만들어 간단한 수익 사업을 하는 식탐, 식물에 관련하여 직접 키우거나 디저트를 만드는 피어남 등 전반적으로 식품에 관하여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국대학교 식품학 전공은 트렌드에 맞는 식품을 직접 만들어 마케팅까지 학우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구를 좋아하는 학우들로 이루어진 FC 펜타골, 농구를 좋아하는 학우들로 이루어진 옥핫 등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취미를 학우들끼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신 수험생 여러분들, 식생활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몸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 흥미를 가지신 학생들이라면 건국대학교 식품학 전공에서 학생분들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식품학은 반도체나 IT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학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필수제로서 21세기 AI 시대가 오더라도 식품학은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식품학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우리와 함께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